여러분, 오늘 8월 17일이고 제가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금 갈 거거든요. 지금 아침 7시 50분이고 근데 날씨가 굉장히 비가 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유니온역으로 가서 고트레인을 타고 갈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비가 오지? 저는 지금 버스 타고 지하철로 한번 갈아타고 유니온역으로 갈 거예요. 토요일이어서 아마 막히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아가라에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이아가라를 가기도 전에 지쳐버렸어요. 지금 한 45분이고 유니온 스테이션에 거의 도착했거든요. 내 친구를 찾아서 지금 47분이거든요. 기차 놓치면 친구를 찾아야 돼요. 아, 힘들어. 아, 무슨 비 오고 지하철 중간에 운행 안 하고 셔틀 타고. 아, 찾았다. 찾았어. 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지 않기. 지민이가 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도 안전을 항상 유의하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유니온역 오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치, 아니 근데 지하철 탔으면 금방 왔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친구는 냉라를 시켰고요. 받아서 바로 버스 타러, 아니 기차 타러 갈 거예요. 버스 아니고 그 트레인이지? 트레인. 기차 안에 뭐 있나? 그 간식차 같은 거. 저기 있다, 나이아가라 위켄 고 트레인. 얼마 전에 부산행 해봤는데 그게 또 생각나네. 북한이야? 아, 없어? 자리 없어? 그냥 한 번 타. 아, 그래? 야, 그럼 기차에 자리 두 정도 안 해주냐? 트레인 다 자리가 있긴 있어? 1층도 있어.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그럼요?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자리 번호가 없어. 아, 야, 뒤에 코에 엉덩이가 있어? 졸깃탱이다. 엉덩이가 졸깃탱이다, 진짜. 비는 안 온다. 도착. 위버 버스 어디서 타? 일단 저 터미널로 한번. 지금 저기 위버 뭐가 하나 써 있긴 한데. 응. 저거로 타도 되는 건지. 저거 타고 왔어? 해밀턴? 어, 그 버스. 아, 나 저거 한 번도 안 2층 버스. 위고 버스를 찾아서. 여기는 BRL 정류장이고요. 아, 저쪽 아니야? 위고 버스? 아까 우리가 지나친 그 조그만 버스. 그치? 아니면, 아, 지금 메가버스. 메가박스래. 메가버스구나. 저쪽이 사우스 방향 위고 버스인가? 신호등도 없고. 이 정도면 폭포는 보일 거야? 이 정도면 보일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보일 거야. 제가 해밀턴 갈 때 탔던 그 버스. 이걸 타는데요.
따라 사진도 와우 와우 여기 마을이선 이거 리버야 여러분 나이가라 퍽퍽 진짜 신기하다 멜로 가볼까? 와우 자연의 위대함 우와 야 여기 발 앞에 떨어지고 있어 가기 전에 여기서 바꿔서 가야지 어. 나이아가라 가자 너무 멋있다 압도당했어 저기 또 한 대 온다 저거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건가 보다 파란색이야 나이아가라 폭포에 왔습니다 여러분 와우 이 미국 실물 카드로 바꾼다고? 어 뭐 쓸 수 있는 패스로 바꿔줘 네 패스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Bus pass. Thank you. Thanks. 다들 바꿨어요. 기념품샵. 이거 뭐야? 컵이야? 어? 이거 귀여운데? 귀엽지 않나? 색깔이 마음에 든다. 자석 살 거야? 알? 나는 B. 어, 야, 보라색 B. 야, 나 이거 살래. 보자마자 바로? 어, 나 이거 살 거야. 보라색 B. 7.98. 허쉘이 뭐야? 허쉘 초콜릿? 최고의 폼질 허쉘? 허쉘 초콜릿 말하는 건가? 허쉘 초콜릿? 되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여기는 나이아가라 어, 야,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아니야? 기분 탓이야? 나이아가라 폭포 야 조금 해가 뜨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너랑 나랑 똑같은 건가? 아니지?
아니? 너 그거 수지 거지? 우와. 나 얘들아. 와우. 나이아가라. 어떻게 떠라 태영이가? 나이아가라 폭포. 우와 멋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비버테일은 어느쯤에 있어? 저기? 저건 마치 CN타워 같기도 하고 저 멀리 보이는 CN타워. 야 소리 좀 봐. 소리 들려? 대박이야. 맞군 드디어. 그러니까 나는 캐나다 산지 5년 만에 관광지를 처음 와봤어. 관광지 진짜. 짜잔. 그 애들이 이 망원경, 이 망원경? 이거 본대 위치 어딘지 알아. 봐, 유람선 타는 거 봐. 야, 지금 찬 물이 튀어. 응. 나한테. 맞아. 물이 튀고 있어요. 짜잔. 튀고 있지 않나? 어? 딱 저기까지밖에 안, 저 가면 위험한 거지? 뭐가? 주시겠어요? 꺼낼까? 와, 야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아니 비가 온대. 이렇게 물이야 물. 물 떨어지는 거야? 응. 여러분 지금 폭포비를 맞고 있어요. 와우. 간다. 안녕하세요. 짱이다. 멋있다. 애들이 봤던 망원경, 이거 망원경이야? 망원경? 잠망경? 잠망경? 망원경. 찾았습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건가 저건가 여기서 정국이가 이렇게 저기 멀리서 지거리 입었는데? 야 동전 좀 있냐? 동전 있냐? 에? 동전 있어? 언제 들라고 했지? 어? 조금 보이지? 안 보여. 삼진이세요? 안 보이잖아. 야 안 보인다 이거. 리액션이 안 보이는 거야. 야! 설 모양! 설 모양! 이 나무 모양! 아이 귀여워. 자식. 설모야! 설모야! 설모와 태영이의 흔적을 찾아서. 야 간만에 관광지 오니까 좋다 야. 그치. 나는
예. 어, 나는 이제 곧 학기 시작인데. 오와, 야, 내 앞으로 벌레가. 이거 완전 김석진 그 상황 아니야? 우와, 매미가 방금 내 눈앞으로 지나갔어. 봤어? 짜자잔. 어, 벌레가 많다는 것만 빼면. 우와, 사람들 저거 탄다. 우와. 우와, 너무 재밌겠다. 아니, 돈 주고 사서 저런 고생은 뭐야? 일단 저거 한번 볼래. 타는 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 타야지. 애들 단체 사진 찍은 것도 더 가야 돼? 단체 사진? 단체.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좀 찍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우와. 우와. 뒤에 사람도 보여? 저기 언덕 같은데. 어. 저기도 번지 좀 파는 거 같아. 카지노. 플립젠 히어. 뭐래? 영어야? 뭐야?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야, 쟤? 맞는 거 같아. 똑같이 움직여져 있어. 안녕! 로비 튜즈데이도 있네. 헤르리오. 와. 대박 큰 티모티. 엄청 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지? 와, 여기. 이건 뭐 내 말소리가 거의 안 들리겠는걸? 햄버거 하나랑 나초 시켰어요. 반. 그리고 저희는 먹을 게 또 많기 때문에 먹고 나서 또 먹을 거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나초 반을 시켰는데 이렇게 크네요.
좋아하지 않지만 동생들을 위한 뭐야 이거 커피물인가? 동생들을 위한 텀블러와 이것저것 사기 위해 착한 언니 나 같은 언니가 어딨니? 반반 예쁘다. 뺨틀은 없네. 딸기야 초콜릿 색깔이야 심지어 아, 야, 근데 여기 살 게 없다. 티셔츠? 그러면 너 이거 입을래? 극혐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걸 샀냐고? 예쁜 게 없어요. 텀블러나 뭐를 좀 살려고 했는데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여기서 살 게 없어. 이제 겨울이니까 54점 우리가 지금 딱히 살 게 없는데 한 번만 더 돌아보고
원래 텀블러를 살려고 그랬는데 텀블러들이 별로 안 예뻐요. 못생겼어. 이거랑 이게 이거? 코카콜라 티셔츠. 이게 뭐 들어간 거야? 콜라 위에 콜라에 아이스크림을 띄운 거. 쿠키 앤 크림 아이스크림을 띄운 콜라 위에 아이스크림? 끝!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콜라 화상. 이게 9불. 이게 7불. 거기 알아? 그 최초 알아? 모르나? 생각해 보인다. 어. 그때 막 이렇게 소다 같은 거, 이게 아이스크림 말할 때. 그때 내 생일이었나? 콩지랑 같이 둘이 가가지고 엄청 뭐 초코파이 떡볶이 막 이렇게 팔잖아. 통일 시장 쪽에. 그냥 기름. 그냥 기름 떡볶이. 갈 겁니다. 무지개 정원. 무슨 진짜 천상. 여벌스 근데 저거? 쩐다. 야 이거 결혼했나봐. 어떡해. 여기 애들은 저렇게 하더라고. 다 똑같이 옷을 맞춰 입고.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아, 우리. 가자. 야, 대박이다. 날씨 쩔어. 쩔어. 야! 야, 이거 진짜 무슨 그림이야? 야, 메이크업은 거의. 아, 그 구름 좀 봐. 저 구름, 저 호파 뒤에 구름이 진짜 대박이야. 와. 저기가 미국, 여기가 캐나다. 저기가 미국. 너무 뜨거워, 그치? 응. 다 들어갈 거 같아.
지금은 폭포를 다시 한번 보려고 위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 갈 거지? 응. 다시 보고 이제 딱 가면은 딱 맞을 거야. 결국 태영이 나무는 찾지 못했어요. 시간. 이제 곧 유니언역에 도착하고 집에 가서 편지비 보고 씻고 바로 자야겠어. 여기는 유니션역이고 이제 유니언역 한 10분이면 가지? 5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유니언 스테이션 화장실입니다. 왼쪽은 유니언 스테이션이고 세 개밖에 안 봤지만 엄청 크다. 예쁘지? 유니언. 여러분 드디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드네요.